어제 좀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한 2km밖에 안 걸었어. 나 한 그래도 한 4-5km 걸었겠지 나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엄청 여유로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여유는 없을 것 같네. 열심히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영 버스 주차대에 딱 한 대 있는 버스래요. 이거 두 번 했어. 한 번. 뭐야 왜 갑자기 안 들어가냐 찍으려고 하니까 두 번. 아직 관심이 꺼졌나? 아니야. 주자교. 여기는 상추자들랑 하추자들이 있는 주자교입니다. 어제 현지인들이 그러던데 여기가 다리 짓다가 되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해요. 귀신 나온다는 얘기가 많아서 현지인들은 여기 집 건너갈 때 백미러랑 사이드미러를 안 본다고 합니다. 지금 우니까 제주도에서는 못 맡아본 냄새를. 뭐야? 저기 계량올레길 걸으면 힘들어서 어떡하냐 했는데 오히려 개가 사람을 끌고 다녀서 힘든 것도 약간 덜 힘들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한테 옛날에 한번 펀치도 맞아가지고 코도 한번 긁혔었어. 아, 냥냥 펀치? 진짜 뭐가 있는 거지? 몰라, 아까 뭐 도망가는 생각이 났어. 출하다에서 제일 높은 돈대산에 올라왔습니다. 와, 여기 쫙 다 보인다. 여기네. 야, 힘들었지. 야, 너도 봐줘.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봐. 오늘은 4월 3일이고요 오늘 4.3 몇 주년이지? 오전 10시가 돼서 사이렌이 울립니다. 원래 행사를 대규모로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행사는 거의 최소화로 하는 것 같고. 그냥 묵념의 시간을 가지지 않을래? 지금 주인이 안 보이니까 은희가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어요. 주인은 지금 자연의 화장실로 갔답니다. 오늘 지금 밥을 지금 바로 먹는데 똥을 두 번 싸가지고. 그냥 앉아. 손. 손. 이쪽 손. 손. 자, 이제 돈대산을 이제 하산하면서 이제 저기 항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은희는 아직도 힘이 팔팔해서 할 말이 없네. 모슬포 똥개라고 하고요. 나이는 한 두 살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데려와서 키운 지는 1년 하고 한 4개월 정도 쯤 됐습니다. 역방향으로 와서 내리막으로 지금 하산하고 있습니다. 해맑은 표정이지만 이게 우리가 내려가서 반대로 지금 이러고 있었으면은 올라가고 있었으면 진짜 욕 나왔다. 말이 없었을 것 같아. 영상이 존재하지 않아. 찍을 시간도 없었어. 영상이 없었을 것 같아. 탁월한 선택이었다 싶다. 꽃에 관심이 많아 우니. 우니야? 우니? 주인 말 개무시. 우니 형 간다. 우니? 우니 안녕. Nope. 뒤늦은 반응. 뛰지 마, 은희 뛰지 마. 뛰지 말라고. 너 찍어주려고 하는 건데. 야. 여전히 힘이 넘쳐. 일로 와. 엄청 예쁜 바다가 갑자기 나오네? 힘줘? 어. 뭐야 이거? 오. 이런 명소가 있어? 대박인데? 반밖에 안 걷긴 했지만 지금까지 중에 제일 멋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간다 이거. 제주도 최고의 유채 꽃밭이 여기 있었구나. 와, 이 안에 못 들어가나? 대박인데? 완전 빽빽한데? 여기 들어가면 진짜. 오, 진짜 제주도에서 본 유채 꽃밭 중에 역대급인데요. 진짜. 언니 여기 가봐. 언니 여기 말고. 김치.
윤희, 여기 와봐. 윤희, 윤희. 윤희, 저기 와봐. 유채꽃 봐봐, 유채꽃. 관심 없어. 유채꽃길. 굉장히 편한 바닷길을 두고 이렇게 산길로 빙빙 돌게 만드는 올레길에 저희가 아침도 안 먹고 와서 여기 짬뽕만을 바라보면서 10km를 걸어왔는데 문을 닫았고 여기가 여기 하추자의 마지막 식당이었는데 좀 참으면서 걷고 정점에서 미친 듯이 먹어야지. 가는 길에 슈퍼를 발견해서 비상 식량을 구입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소중한 식량이다. 맛있어. 옛날 옛날 빵인데 맛있다. 맛있어. 정말. 그런 낯선 개의 등장 때문에 온 동네 개들이 짖고 있어요. 갑자기 여기 올라 가야 되다. 오! 깜짝이야. 우리 갈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돌았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안 간 길이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 아 헷갈리네. 한번 꼬았더니 헷갈렸다. 헷갈려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상추자도로 돌아가는 길 물이 맑습니다 진짜. 나 깜짝 놀랐어. 이거 톳은 아니고 뭐지? 왜 이렇게 기냐 애들이? 마지막 산이 이렇게 고비일지는 상상도 못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다음 줄 알았는데 또 내리막이 있다가 저렇게 또 올라가야 된다고 하네요. 진짜 오 멋있는데. 눈이 부셔가지고 지금 보니까. 대건을 여기 건너서 쭉 저기까지 걸고 이렇게 왔어요. 와. 오늘 진짜 많이 걸었네 이렇게 보니까. 대박. 아. 7시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유튜브야. 유튜브야. 지금 걷는다고 올릴 시간이 있어요. 저 올려요. 저 올릴 거예요. 이름 뭐예요? 이름? 저 김양현이요. 김영현? 양현이요. 양현? 올릴 거예요 유튜브에? 오케이. 저도요. 해줄게. 저도요. 유튜브 이름 뭐예요? 이름 어디세요? 네. 인기 만점. 너무 재밌어. 서귀포에서 살아요? 아 서귀포. 안녕하세요. 어제 너무 많이 섞었던 것 같습니다. 냄새 나고. 아 그래요? 엉겅퀴. 알겠습니다. 김치. 네. 김치 맛있다. 응? 진짜 좀 생긴 거 저기랑 비슷한 거 같아. 이거 좀 큰 거야. 올레길이라고 무시했는데 거의 한라산급 난이도였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자기가 당일치기로 한 사람을 대단한 할 수가 있던데? 이건 불가능이야. 무조건 1박 해야 돼. 돈다 한데 올레길에 치기랑 너무 안 맞을 것 같아. 사진 찍을 시간도 없었다. 멸멍시멍이 아니라 개빡세게 걸어야죠. 이게 제주도죠. 야자수가 있고. 돌아올 때는 쾌속선을 타고 오니까 1시간 만에 왔네요. 정말 힘든 1박 2일이었어요. 문희야 너도 힘들었지?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올레길, 추자도 올레길 영상은 여기서 끝!